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1월달에 신곡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벌써 넷째 주에만 여자아이들, 투어스, 아이유 이렇게 컴백했잖아요. 그래서 가사 쓰기랑 뮤비 닫고 틈틈이 찍으면서 1월을 열심히 보냈던 것 같아요. 긴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느리긴 하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해서 쇼츠뿐만 아니라 일반 영상도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댓글 보면 제가 사용하는 닷코템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려도 오프라인은 저희 집 근처에 하트렉스가 있거든요. 거기 자주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젤리크루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젤리크루 닷코템 중에서 젤리프렌즈 제품들로만 준비를 했는데, 젤리프렌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젤리크루에서만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오늘 1월 30일, 단 하루 동안 젤리프렌즈 17개 브랜드 전상품 세일을 해요. 이따가 보여드릴 선공개 신상은 15% 할인, 그 외에 젤리프렌즈 상품은 모두 10% 할인이 되니까 바로 젤리코로 가셔서 젤리코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코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라인업 한번 쭉 불러드릴까요? 꾸물타운, 양양몬스터즈, 단춘의 재봉소, 듀임, 뒹굴뒹굴, 그리고 라라하우스, 리타플래닛, 삐링스토어, 소프빌리지, 아임토끼, 은하의 작업실, 지옥상점, 쪼람지, 판타포레, 포코포코스튜디오, 플러피 러브클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한해까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기획전 바로 간 링크가 있거든요. 세일이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얼른 꼭. 두 번째 이벤트는 이 쿠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쿠폰 코드 입력하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쿠폰 코드 캘리뷰 젤프 이렇게 넣으시면 2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상품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기간 안에 받아서 꼭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젤리크루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젤리프렌즈 선공개. 설날 스티커거든요. 이 스티커들 먼저 보여드리고 그 뒤에 제가 고른 닷코템 하울 해볼게요. 먼저 판타포레 종금지의 즐거운 설날 먹거리 스티커 팩이랑 개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팩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렇게 팩에는 6장의 스티커가 들어있고, 먼저 설날 음식 해설 스티커, 그리고 음식 해설 모조지예요. 설날에 먹는 음식도 있죠. 전이나 떡국, 그리고 잡채, 갈비찜을 먹고 있는 종고미들이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모조지가 이렇게 2장이 들어있어요. 다음은 설날 디저트, 그리고 디저트 모조지. 요즘 할미 입맛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이랑, 그다음에 약과, 뭐, 식혜, 수정과, 이런 K 디저트가 그려진 스티커고, 마찬가지로 같이 쓸수 있는 모조지 2장이 들어있어요. 모조지가 2장씩 들어있으니까 넉넉히 쓸수 있어서 완전 알찬 팩이고, 설날 스티커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드린 팩에 들어있는 스티커들을 이렇게 개별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뒷돼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뒷돼지 대박인 게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어서 뜯어서 닦고 할때 배경으로 쓸 수도 있고, 이 위에 글을 적어도 되고, 요거 꼭 참고하셔서 닦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라벨앤부적에서 설날 덕담은 팩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개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2장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설날에 듣고 싶은 덕담이나 이렇게 부적이 적혀 있어요.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습니다. 다음에 연봉 배수로 늘어나는 부적? 이거 갖고 싶다.
이런 거 먼슬리나 다코 할때 붙이면 너무 좋겠죠. 가끔 스티커만 있으면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판타포리 제품은 모조지까지 팩에 포함돼 있어서 훨씬 화려하고 풍성한 다코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설날 연휴가 좀 길게 있잖아요. 그때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삐링스토어의 설날이에용 실 스티커예요. 이 안에 모조지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청룡 옷을 입은 아가 삐링이랑 떡국, 그리고 복주머니, 돈 많이 벌라고 동전도 있고, 데코할 수 있는 작은 피스들이 많아서 이거 한 장이면 다코 하나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조지에 캐릭터뿐만 아니라 깨알같이 숫자 2024도 같이 들어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스티커입니다. 다음은 플러피 러브 클럽의 저마다의 설날이에요. 용이 세배도 하고 있고, 윷놀이도 하고 있네요. 귀여운 폰트로 용국동수궁, 건강하세요도 있고, 이 용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하찮게. 이렇게 뱀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날 분위기가 가장 많이 나는 스티커 같아요. 다음은 냥냥몬스터즈 냥냥세뱃돈 많이 스티커인데 뭔가 그림판으로 그린 것 같은 이 내추럴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스티커네요. 제가 작가님 인스타에 가봤는데 이 캐릭터가 고양이가 아니고 지구로 떨어진 몬스터래요. 얘가 이렇게 사랑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났는데 길에서 고양이를 만난 거지. 그 고양이 모습으로 변신한 게이 냥냥몬의 탄생 스토리래요. 재밌죠? 이렇게 캐릭터의 탄생 비화를 알고 보면은 더 저는 정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설에 관련된 옷이나 소품들을 얘가 다 착용을 하고 있어요. 카톡 이모티콘 같기도 하죠.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젤리 프렌즈 성공개 스티커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설날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른 젤리 프렌즈 다코템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 앞에 나왔던 브랜드랑 중복이 있어요. 제품은 다르지만 그거 먼저 하울 해볼게요. 이건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냥냥몬스터즈의 냥냥몬 2 스티커예요. 같은 포즈의 냥냥몬이 여러 가지 귀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색감이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골라봤습니다. 원슬리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성공개 때 소개해드렸죠. 판타포레 음식 해소 시리즈 입맛을 새로 고친 야끼니꾸의 하이볼 그리고 야끼니꾸의 하이볼 모조지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종고미가 제가 좋아하는 야끼니꾸 하이볼을 먹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마늘소갈비에 하이볼 먹었거든요. 고기 먹은 날 쓰면 좋을 것 같고 모조지도 이렇게 넉넉하게 두장 들어있어서 이렇게 배경까지 꽉찬 다코를 할수 있어요. 다음은 지옥상점의 새해 소망 스티커 운동하기. 제가 운동에도 자극을 받으려고 주문을 해봤는데 이렇게 체조도 하고 있고 줄넘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요가하기 뭐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관련 소품들도 있고 사이사이에 작은 스티커들이 콕콕 박혀 있어서 온완 운동한 날 쓰면 좋을 것 같고 새해부터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합니다. 이건 리타 플래닛의 판다 대나무예요. 판다 옷을 입은 캐릭터랑 사이사이에 귀엽고 작은 판다 그리고 대나무가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느낌이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리고 피스 개수가 많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평소에 판다 쇼츠나 릴스를 자주 보는데 4월달에 푸바오가 슬프게도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전에 판다 다코를 해야지 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판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희한의 스티커네요. 카페인이 필요해 그리고 힐링 뮤직. 제가 요즘 음악 다코를 하다 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색감이 블루, 핑크, 보라색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만 섞으셔서 너무 예쁘고 스티커 조각이 크거든요. 미니 사이즈의 속지보다는 좀큰 속지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제가 음악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카페인.
저도 일어나고 자기 전까지 커피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책상 항상 이게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메리카노, 하나는 몰 이렇게 놓고 하루 종일 마셔요. 작년 말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선생님이 몸에 칼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칼슘을 따로 챙겨 먹는데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옆에 놓고 마시고 있다는 거. 여튼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뒷돼지를 보면 함께 쓰면 좋을 것 같은 커피콩 그리고 이건 카페인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건가? 이렇게 번개 모양이 있어요. 저처럼 커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거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티커는 다 보여드렸고 이건 단춘의 재봉소의 앙고라 토끼 모조 지팩 믹스예요. 제가 이거 하트 모양 가지고 있는데 토끼 모양도 귀엽네요. 이렇게 분홍색, 노랑색, 초록색, 하늘색, 보라색, 갈색, 검정색 각 컬러당 3장씩 총 21장이 들어있어요. 가성비 되게 좋죠. 스티커 색에 맞춰서 배경에 붙이면 되고 이 위에 글씨도 쓸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젤리 프렌즈의 마테 4개인데 종이에 스크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단춘의 재봉소의 앙고라 트와인. 아까 앙고라 모조지팩이랑 같은 라인인데 키치한 다꾸할 때 쓰려고요. 색도 다양하고 다음엔 다른 색도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포코포코 스튜디오의 집업 마스킹 테이프 로맨틱 핑크 그리고 아이스 블루.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아래나 좌우로 붙이면 이렇게 지퍼를 열고 안쪽에 다꾸를 하는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문을 했고 패턴 마테가 지겹고 좀 특별한 마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딩굴댕굴의 하트 레이스 지퍼예요. 우연인데 제가 이번에 고른 게 다 실사 느낌의 마테네요. 사실 제가 요즘 이런 거에 빠져있긴 해요. 이거 붙이면 어떨지 제일 궁금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컷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고 소녀소녀한 다꾸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젤리 프렌즈 성공개 스티커부터 다양한 다꾸템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당장은 안 쓰더라도 언젠가는 꼭 쓰게 되는 일상의 주제인 스티커가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알찬 쇼핑이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몇 가지 골라서 다꾸를 해볼 건데 젤리 프렌즈 제품들로 어떻게 제가 다꾸를 하는지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젤리프렌즈 제품으로 닭구 세 개를 다 해봤는데, 먼저 이 판다 닭구는 포스트잇을 대나무처럼 활용해서 붙이고 작은 스티커들로 꾸며줬는데, 전체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테를 이렇게 사선으로 겹쳐서 붙여봤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다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희한해 카페인이 필요해가 제 예상대로 이 미니 사이즈, 미니 정 사이즈 속지에 딱 맞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판타폴의 스티커 뒷돼지와 포코포코 스튜디오 집업 마테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지퍼가 열리는 효과를 줘봤어요. 그리고 판타폴의 스티커가 쨍한 색감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 속지보다는 컬러가 있는 속지에 붙여야 스티커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연한 색감의 스티커 사용하실 때 컬러 속지 쓰시면 좋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다꾸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젤리코로 다꾸템들로 이렇게 다꾸를 다 해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젤리프렌즈 17개 브랜드 전상품 세일을 오늘 1월 30일 단 하루 동안만 진행을 하니까 젤리코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쿠템 꼭 할인받아서 구매하시고 쿠폰코드 켈리뷰 젤프 넣으셔서 전상품 5,000원 할인권도 꼭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뒤늦게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설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리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원하시는 일다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울이랑 닦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